Hi guys, 고나고입니다. 코가 좀 막혀 있어요.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좀 답답한 소리가 나긴 하지만 제가 감기가 걸릴 건가 봐요. 다른 건 증상이 없는데 코가 그냥 딱 막혀버려가지고 말할 때 조금 답답해요. 그런데 답답한 저의 이 컨디션하고는 다르게 아주 기분 좋은 신제품, 새로운 재밌는 제품 오랜만에 또 언박싱을 하게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받았습니다. 나싱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 선물로 아, 그 재밌는 좀 독특한 제품 출시하는 걔네들 맞습니다. 이번에 정말 얼마 전에 10월 막 출시된 무선 이어폰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어폰이 나온다 그래서 아 나싱 이어1에 이어서 이어2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이밍부터 일단 완전 다릅니다. 이어 스틱 선물 받았으니까 뜯어볼게요. 이런 거 뜯는 거 너무 어려워. 제품 설명서 짜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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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나. 신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냥 굉장히 슬림한데 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싹 잡혀서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잡고 다닐 일은 없겠지만 어디 주머니 이렇게 옆에 있는 주머니에 넣더라도 이렇게 쏙 들어갈 거니까. 불친절하게 느낄 수 있지만 오른쪽 왼쪽 R과 L이 여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구분을 해주면 돼요. 오! 아, 저 지금 약간 착용해보고 조금 충격적인 게 이게 저 지금 처음 착용을 해보는데 좀 충격적이에요. 일단 첫 번째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워도 어느 정도로 가벼운 게, 왜냐면 제가 가벼운 무선 이어폰 많이 또 리뷰를 하기도 했었고 또 많이 써봤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런데 그 정도 그런 어떤 되게 가볍다 정도가 아니라 귀에 착용을 진짜 안 한 것 같아요. 뭐가 귀에 걸려 있긴 한데 그게 느낌이 진짜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사실 너무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내 귀에 정말로 맞는 건가 하는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내 귀구멍에 맞는 건지 빠지는 게 아닌지 싶을 정도로 빠질 것만 같이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귀에 꽂았는데 귀에는 뭐가 없어. 일단 빠지진 않아요. 진짜 가볍다. 아니 생긴 거는 사실 좀 되게 무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을 하려다가 말을 안 했거든요. 다소 좀 신기하게 생겼다? 좀 이상하게 생겼다 싶을 정도로 좀 뭔가 둥그렇게 보였어요, 첫 느낌은. 그런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 이어스틱 스펙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거 오픈형이 아닙니다. 인이어 아니고 하프 인이어입니다. 아직 설득이 안 되긴 하죠. 써봐야 알 것 같아요. 하프 인이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루 종일 끼고 있어도 아주 편안한 착용감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착용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편안한 착용감이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무선 이어폰에 제가 기대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이 착용감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를 했는데 근데 첫 느낌 최고.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사용을 해보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주요 스펙들 간단하게 또 공유할게요. 이번에 나싱에서 출시한 이어 스틱에는 자체 제작 드라이버가 탑재됐어요. 그리고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생생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또 공간감에 있어서는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도록 12.6mm의 크기로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베이스 락이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이 돼서 음질 손실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인이어가 아닌 그들이 말하는 하프 인이어, 거의 오픈형에 가까운 디자인 그런 이어폰이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편안함은 올라가되 차음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폰 착용을 하게 되면 동시에 이렇게 스마트한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손실된 저음을 우선 감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적의 EQ 레벨 역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이어버드에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이어스틱에는 3개의 마이크가 탑재됐어요. 하드웨어보다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100만 개 이상의 소리를 구분하고 제거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목소리만 강조시켜주는 게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보세요? 네, 지금 오늘도 역시 통화 품질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옥상에 올라왔어요. 저희 사무실 건물 옥상이 아무래도 좀 트여 있고 이렇게 좀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큰 도로도 있고 주변에 건물 많고 중학교 바로 저기 있어가지고 뛰어노는 아이들 소음도 들리고 이런 소음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차 지나갔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범한 항상 들리는 소음 속에서 저의 목소리를 이 이어스틱이 마이크 3개가 탑재가 됐다고 하니까, 또 사람 목소리만 싹 들려주는 그런 기술까지, 그게 키포인트라고 하니까 어떻게 제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들려줄지, 상대방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딱 들리는 지금 그 상태일 텐데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아까 제가 사실 혼자 그냥 살짝 한번 녹음을 해보고 들어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아, 이거는 좀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과 함께 동시에 따려고 비교를 해보려고 촬영을 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스펙상 이어버드로 최대 7시간으로 상당히 긴 편인데요. 인이어 타입이었던 이어원이 5.7시간이었던 거를 생각해도 상당히 사용 시간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10분 충전에 2시간 가까이 사용 가능하고, 케이스를 사용하면 12시간까지 최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충전으로 하루 종일 사용하는 건 무난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운 게 있어요. 무선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 이어스틱이 나싱 오디오 제품 중 최상위 라인업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출시됐던 이어원에서 가능했던 무선 충전 기능이 빠져서 저는 이건 좀 의아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제대로 한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했고, 또 결국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폰 1이 배터리 공유 기능까지 있다 보니까 두 개를 함께 쓸 경우에 분명 시너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세요. 보고 싶은 부분 있으면 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빠르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